자, 16장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회로의 해석을 할 때, 회로라는 것 자체를 소자들의 상호 연결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두 가를 나눠서 소자에 대한 공부, 즉, 소자 법칙, V 콜 I사의 관계, 상호 연결은 바로 KCL, KVL, 노달, 메시. 자, 그러면 리뷰하는 의미에서 정적인 회로, 이런 경우에는, 자, 정적인 회로는 뭐를 정적인 회로라 그랬죠? 바로 전원하고 저항으로만 구성된 회로지, 그죠? 이럴 때는 봅시다. 자, 정적인 회로가 있어. 정적인 회로. 자, 회로는 뭐야? 소자와 연결이라 그랬지. 소자, 연결. 소자는 저항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V 콜 RI밖에 없어. 이거는 KCL, KVL.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대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이 대수 방정식을 푸는 거는 그냥 사칙 연산만 구하면 해답을 구할 수 있어.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동적 회로에 대한 해석이야. 동적 회로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R뿐만 아니고 L하고 C가 포함되어 있어. 자, 그러면 왜 복잡해지는지 봅시다. 동적 회로가 있어. 그러면 동적 회로에 이제 연결과 소자가 있겠지, 그죠? 소자는 RLC야. 이놈부터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KCL, KVL이고, 이놈은 이제 소자 법칙이 V 콜 RI, V 콜 LDT분의 DI, I 콜 CDT분의 DV, 미분이 들어간다는 거지. 소자 법칙에. 그래서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해. 그걸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뭐 머리 아프다 안 하는 거야. 자, 이 머리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지. 그건 뭐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대수 방정식이 나와. 그 대수 방정식 해는 사칙 연산으로 대수 응답을 구해야. 그러고 역 변환을 해주면 응답이 나와. 이게 15장 방법이지. 그럼 16장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야, 이 자체를 먼저 라플라스를 취해가. 미리 라플라스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아예 동적인 회로를 정적인 회로로 바꾸겠다는 거야. 미리 라플라스를 함으로써. 그러면 여기서 각종 법칙을 쓰면, 이게 16장 방법이라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뭐냐? 그러면 KCL, KVL을 라플라스를 해보자는 거야. 자, 먼저 KVL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KVL은 summation VT가 0이다. 이게 이제 KVL이에요. 자, 이걸 풀어 적어. V1T 더하기 V2T 세 개만 있다 칩시다. 전압 equal 0이야. 자, 이식 자체를 내가 라플라스를 취해. 그러면 이거는 뭐 선형성에 의해서 그냥 V1S 더하기 V2S 더하기 V3S는 0이라는 거죠. 위에가하고 밑에가 똑같아요, 라플라스 하면. 그 말은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Summation VS equal 0이라는 거지. 자, 결론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KVL이 썼잖아요? 이게 S 영역에서도 똑같이 KVL을 써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도 오케이.
그래서 KCL은 summation IT가 0이 summation IS가 0. 똑같이 성립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번째는 소자 법칙을 우리가 라플라스를 먼저 취해보자라는 거죠. 자, 처음에는 전원을 대해서 봅시다. 뭐 5V 전원이 있다. 그럼 이걸 라플라스 취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S분의 5V 전원이 되고, 예를 들어가 조류 3코사인 2t짜리 전류원이 있다 칩시다. 이거 그냥 라플라스 취하면 돼. S제곱 더하기 4분의 3S암페어짜리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소자로 갑시다. 저항이라는 게 있어. 저항은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표시를 R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이 소자 법칙이 V 콜 RI야. 이거를 라플라스를 취해. 그럼 VS 이퀄 RIS. 이건 똑같은 거지. 그죠? V 콜 RI 개념이지. 그래서 얘가, 여기가 VT, IT 사이의 관계가 R 관계가 있죠? 그놈이 똑같아. 바로 VS하고 IS 사이에도 똑같은 저항 R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항은. 자, 세 번째, 인덕터. 자, 인덕터의 소자 법칙은 V 콜 LDT분의 DI죠. 이놈을 라플라스를 취해. 그러면 VS는 왼쪽은 미분 SLIS 빼기 LI0. 자, 어쨌든 왼쪽 미분이 라플라스를 취하면 뭐가 되는 거야? 대수적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왼쪽은 뭐냐 하면 이게 V하고 I 사이 관계에서 L은 헨리지, 그죠? 이놈이 라플라스를 취해서 과연 이게 무엇이 될까? 그러면 위에 저 법칙이 있죠? 저 법칙을, 이 법칙을 어떻게 만들어 되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2단자 소자잖아요? 그럼 전압 VS, 여기 IS. 어떻게 될까? V가 요거 더하기 요거지. 그래서 뭐냐? 전압 분배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VS가, 여기는 IS고, 요두 개인데 여기는 얼마가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SLIS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LI0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뭐가 있으면 여기에 SLIS가 될까? 즉, SL 저항이 있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 요 자리는 SL 옴 저항이 있으면 돼. 자, 요거는 뭐예요? 전류하고 무관하게 전압이 나오죠. 전류와 무관하게 전압이 나오는 거는 뭐라? 전압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LI0.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했습니다. 요게 뭐냐? 이놈이 바로 요 S 영역일 때 L에 대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프라임. 자, 지금은 왼쪽에 뭐 VS가 종속 변수인데 이거를 IS를 종속 변수로 바꾸려면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SL 나눠주면 IS는 SL분의 1 VS 더하기 S분의 I0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보면 전류가, 전류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무슨 형태가 되느냐 하면 전류 분배 형태가 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병렬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병렬 형태로 여기가 IS고 이쪽 전류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 전류 이렇게 되죠. 이게 VS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요, 여기 뭐 들어올까? 바로 저항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얼마짜리 저항? SL짜리 저항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단위는 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분의 I0 이거는 뭐고? 전압에 무관해. 전압에 무관하게 이와 같은 전류를 흘리는 거는 전류계 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S분의 I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또 왼쪽에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트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커패스터. 인덕터에 대해서 했으니까 커패스터는 그냥 유사하게 빨리 넘어가 볼게요. I는 CdT분의 dV. 이게 소자 법칙인데 얘를 라플라스를 치해 먼저 그럼 대수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건 또 뭐죠? 전류 분배니까 병렬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죠. 병렬 형태로 만들어가 여기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저항 SC분의 1짜리 저항 여기에는 전류원 화살표 반대로 하면 되겠다. 그죠? CV0 자, 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프라임 합볼게요. 왼쪽에 있는 수식을 종속 변수가 전류인데 이걸 또 전압으로 바꿔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VS고 하면 SC분의 1 IS 더하기 S분의 V0 이거는 뭐 전압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직렬일 수밖에 없죠. 직렬. 자, 이건 뭐 설명 중량하고 그냥 회로를 그려볼게요. 이거는 SC분의 1 이거는 S분의 V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 영역 회로라 이런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그러면 먼저 시간 영역에서 어떤 회로를 하나를 간단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원 있고 저항이 있고 커패스터가 이렇게 있죠. 15옴 0.1패럿 그 다음에 입력은 5 유니트 스텝 펑션. 자, 이거는, 자, 입력은 5 유닛 스텝 펑션은 어떻게 한다? S분의 5. 15옴은 그냥 15옴. 0.1패럿은 과연 어떻게 할까? 아, 자, 이걸 하려면 제대로 되는 건 요 양단의 전압 V.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초기치는 주어져 있어야 돼요. V0는 5. 그러면 이 커패스트에 대한 거를 S 영역 회로를 바꾸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직렬 형태가 있고 이건 SC분의 1옴이고 이건 S분의 V0고 두 번째는 병렬 형태. 이거는 SC분의 1이고 이거는 CV0고 자, 이거 두 개 중에 원래 위의 회로가 뭐죠? 단순 직렬 구조지. 그럴 때는 C1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자, 이거를 S 영역 회로로 바꿉시다.
그럼 S의 영역 회로도 두 가지가 나오죠. C1을 이었을 때. 자, S분의 5, 10옴, S분의 10옴, S분의 5. 자, C2를 집어 이었을 때. 0.5, S분의 10옴, 10옴, S분의 5볼트. 자, 끝났죠, 그죠? 근데 이거 딱 두 개 비교해봐도 이 경우에는 C1을 엮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